그냥 당연하지도 못한다. 예. 그러니까. 조금 해가지고요. 이 물길이 용 같아, 용.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 러시아입니다. 안 내리고 와서 우리가 자랑질 했어요. 아, 누구를? 수위를 안 내리고. 안 내리고 자랑질 했어야 되는데 안 달렸어. 그럼 구름 껴가지고 안 보인대잖아. 저 앞에 구름 좀 보세요. 저 구름.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갔다 온 거예요, 그러니까 구름 속에. 그치, 아까 저도 지금 보였어요. 네. 여기를, 여기를. 이 왼쪽 꼭대기에. 저 푸른 보세요. 멋지다. 안녕하세요. 조지아 생생정보 데이박, 데이비드 박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추도를 방문한 데 이어서 추도에서 러시아 국경 쪽으로 계속 가다가 만나는 다리엘이라는 지역에 이제 다리엘리라고도 하고 호수가 있는 작은 호수가 있는 지역을 방문해 왔습니다. 다리엘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벨레트라는 폭포가 두 개가 있고요.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작은 호수와 그리고 색다른 조지아의 비경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호수가 다리엘 호수인데요. 호수는 조그마지만 갈대가 생각하시는 것, 그 영상상 보는 것보다 키가 2m 이상씩 아주 큽니다. 그리고 이 호수 너머로 카즈벡 봉우리가 보이고요. 주변에는 카즈벡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기암 계속들과 그 다음에 주상절리, 다양한 풍광들을 볼 수 있습니다. 단점이라 그러면 비포장으로 좀 한 15분 이상 올라와야 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. 개인 차량으로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벨레티 폭포를 가는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쭉 들어오시는 길이 되겠습니다. 7월 15일 현재 조지아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확진자에 대한 발표도 없고 병원을 제외한 전역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상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누차례 말씀드리다시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약 한 20, 30% 이상 물가가 상승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
자, 보일러 틀어놨습니다. 보일러 틀어놨습니다. 여기서 안에 됐어. 이게 손이 그거였어. 네. 여기서 사진 찍으니까 이거 지금 점프로 샀어. 엊그제 티빌리시에서는 에어컨 틀고 다녔는데. 오시면은 괜찮은데 지금 시즌에는 그렇죠. 여름에는 이제 뭐 가벼운 아무리 이제 날이 서늘해져도 가벼운 패딩 정도만 있으시면 되는데 네, 지금 시즌은 안 그래. 마음은 박남정인데. 아, 그랬죠. 전혀 없는 것만 해도. 여기는 꽃값이 통합가로 없어. 없죠, 없죠. 그나마 약한 시점 같은 거. 제가 숨겨놓은 비경을 두 개 보여드린 거예요. 아까 그 추더도 이렇게만 환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. 왜냐면 추더가 저 윗산이에요, 윗산. 근데 그거 끝머리 그래도 바람이 너무 날아가서. 그러게. 진짜 신이 허락해야지 올라갈 수 있다. 아무리 가도 히말라야를 갔다가 여섯 번인가 갔는데 백두산 천지도 가서 못 보는 분들 많잖아요. 저는 세 번 갔는데 세 번 다 봤어요, 천지. 오, 빠르네. 그 밑에까지 내려갔어요. 아, 그래가지고 물을 먹었어요, 거기서. 물까지 먹었어요. 그랬더니 물을 먹으면 안 된대요. 네.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걸 파랗게 보이려고 무슨 물감을 팠대나 뭐래나 그러더라고요. 낮에도 빌려달라니까 그래. 그 사람들도 밥 먹고 저녁은 그래서 뭐 알아서 해. 그건 뭐 나는 아니면 밑에 식당에서 들어가서 먹든지. 식당? 그건 아무데나 가시는 데가 있으시겠죠? 아, 예, 그게 뭐 있어요. 커피숍도 있고 스텐치아라고 호텔 거기서도 음식 괜찮게 잘해요. 전부 처먹으려고? 참 미치겠어.
근데 진짜 전 맛있어. 전 맛있는데 지금. 우리 집은 전 두 장씩이야. 이든 부침. 내가 오죽하면 저 다른 거 저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집 차려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던데 그 생각. 네,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기 산삼 캐러 다녀라. 아유, 그 산삼 있을 것 같더라고 진짜. 산삼이랑 뭐든 게 소리도 많고 그 보루점에 가면 거기는 진짜 다 이 소나무거든요. 아, 너무 저 10만 회를 한 번 저 초빙에. 근데 중요한 건 보루점에 안 가게 되면 이렇게 소문가. 아, 난리야. 지금 많이 못 가셨어요? 제가 보루점에 갔으면. 아이고. 네, 거기는 완전 소나무 밭이에요. 그냥 볼 게 없고 그냥 굳이 뺄 것 같은데 빼버리고. 그러니까. 저는 제가 놀았었거든요 보루점이. 그랬더니 아이 빼시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소나무가 10m씩이 넘어요. 쫙 저 이쑤시개처럼 어깨 꽂은. 그래서 아니 지금이지. 지금에 지금이에요. 아, 지금 보루점이 한참 나올 때요. 거기에서 티빌리시에서 나오는 송화가루 이런 건 다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. 송화가루가 그냥 널렸죠. 차가 노래질 정도로.
저기 여행이 12일이 넘어가면 요객이 잘한대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사람이 일단 시간이 안 되니까 한국은 그렇게 시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.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 아니고. 근데 최근에는 자국에 여행 좀 기간이 늘 긴 일정들이 생기는 추세예요.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 10일까지 끝나요. 8박 9일만 이러다가 아직까지 보통 1년차 정도 되면 15개 정도 나오거든요. 일체가 간 김에 자기가 그냥 숙박비만 더 내면 되니까. 환기는 지는 주딩이로 야 그 길 내라 했지만 여기서 길 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. 아 특히 6.25 2차 세계대전이니까 다 TNT로 퍼뜨려가지고 다 했지. 아 아니 이거는 1800년도에 만든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, 이 길은 아 눈 피하는 터널만 2차 세계대전 때 만든 거지. 1800년 때는 곡괭이질 했던 얘기가 뭐야. 어, 그렇죠. TNT도 있긴 있는데 하얗게 그해가지고 다 TNT 사람 손으로 다 했던 거죠. 아 죽었다 이거.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하다가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사실. 그래서 원래 이 길도 이 능선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었어요. 근데 이제 이걸 최근에 터널을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요 터널 위에가 우리 아까 갔던 추도예요. 저기 뭐 그래도 뭐 아침에랑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12시에 출발했어요. 아, 벌써 올라갔어요 그냥? 네, 티빌리시로. 어, 그 형은 뭐 봤어? 그거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자는 거네. 네,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. 우리가 들어와서 그래. 더 안 보이는 거예요.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되는데 우리가 그 눈 터널 거기 들어갈 때요 아마 벽으로 박을 것 같다니까요.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그 메스디아 가다 보면요 거기도 이런 길 지나가는데 거기는 중간에 소가 누워있어. 미치겠네 진짜. 걔네가 시커나니까 아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. 아 위에 등짐 달지 자식들이 그 자식만 하니까.